논설문이라는 얘기 엄청 들어봤죠? 논설문은 뭐 하는 글이에요? 주장을 하는 글이에요. 끝? 아니야.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인 글이에요. 근데 단순히 주장만 하시면 되나? 안 되지. 거기에 대해 적절히 근거를 대는 거죠. 우리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184페이지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중독 현상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인용 뭐예요? 남의 말 갖다 쓰는 거죠. 구체적 수치. 숫자 한 번만 있어도 돼. 야, 여기 봐. 2015, 2015, 31.0, 2.4, 2011년. 숫자 벌써 여러 개 나오고 있죠? 한 번만 나와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맞는 말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나열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켜놔야 되잖아. 진짜 스마트폰 하루에 한 12시간 켜져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인터넷, 뭐야, 강의 듣는데 11시간 쓰고 있어. 그러면 나쁘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스마트 중독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습관은 스마트 중독에 빠질 스마트폰 위험이 있습니다. 원인, 결과.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 저는 이 문장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어른이 됐다고 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정보진흥원의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인용. 한국정보와 진흥원, 왠지 얘네들 발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인용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에는 위험군이 31.6, 전년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고,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요 정도면 믿어도 괜찮아.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머, 이렇게 툭 잘라서 가와 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념, 중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에서부터는 뭐에서요? 먼저, 둘째, 첫째, 둘째, 셋째, 뭐 첫째, 둘째, 셋째겠어요? 스마트폰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첫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친한테 문자 보내놨더니 답이 없어. 너무 걱정되지 않을까? 여친이 보낸 문자에 답장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여친도 걱정하고 있겠죠? 아, 여친이 없지. 죄송합니다. 헛소리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이 되고 능률이 떨어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 메모리 같은 거지.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빨리빨리 돌아가. 근데 여러 개 돌리면 버벅대죠? 그런 느낌?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뭐? 일에 몰두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돌 조절 능력 저하,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중독에 노출이 되면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서 이후에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깁니다.
자극이 없을 때에는 극도의 금단 현상도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기분과 사고 능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줄어드는데, 주의해야 되겠네. 중독되면 도파민은 과도하게, 세로토닌은 줄어들고, 차이점이죠. 대조는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이것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목이나 손목, 척추에 이상이 온다는 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상식이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하는 애들은 여기 아프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맨날 해도 여기 아프다고 그러던데. 당신들은 그렇진 않나? 별로 보는 거 아니지. 이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등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이 상승해 세포나 조직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녹여버린다는 얘기인가?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의 건강에 끼치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 폐해 마지막,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세계에 몰두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삐딱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현실 세계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나? 혼자서도 잘살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겠지?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저 사교적인 사람이거든요.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할 경우에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동해서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 세계에 비방이나 험담으로 시작된 싸움이 현피 뜨는 거지. 현실 세계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막 이런 데서 서로 욕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평화롭게, 사이좋게, 피스. 심지어 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는 자기 계정에 올려 충격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좋아요 받을라 그러는 거죠. 독서짐은 같이 할 거예요. 문제 시작해 볼게요. 1번.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아니요. 대답해 주세요. 낯선 용어 풀이에서 단어 뜻풀이 한거 있어요? 단어 뜻풀이 하는 것들 있나? 낯선 용어 풀이 하는 거?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러이러한 조절하는 기능하는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이런 겁니다. 이야기해 주죠. 1번 괜찮아. 있어. 오케이. 주장을 나열하고,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오케이. 인용해요, 인용. 연구 결과 인용하죠? 자신의 주장의 근거. 괜찮지? 구체적인 수치. 뭐라 그랬어? 숫자 한 번만 나오도 된다 그랬죠? 이씨. 답은 5번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에이, 아니야, 그렇진 않지. 예상되는 반론, 반박, 둘다 없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 1번에 5번. 2번 확인하러 갈게요. 이 글과 관련하여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독된 사람들 못 쓰게 제재하고 통제하면 되지.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재하고, 통제하고, 아니면 사람들 가르치고, 교육, 캠페인하고, 이런 내용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답몇번할 거예요? 그렇지, 5번. 스마트폰 걸으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네. 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할까? 그리고 부딪혀가지고 지 휴대폰 떨어져서 깨지면 막 뒤집어 씌우고. 꼴보기 싫어. 걸어 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스마트폰의 위험성. 집중력 잃을 수 있죠. 신체 건강 해칠 수 있고요.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어. 근데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지. 정신적인 장애 겪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 미칠 수 있죠. 다 맞는 얘기. 요거 3번은 수능 출제 유형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은 문제예요. 사실 3번 맞는 얘기잖아. 그쵸?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맞는 얘기지만 지문에 없다? 그러면 틀리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문에 없으면 틀린 거예요. 4번 문제 확인할게요. 이 글과 185페이지. 보기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최근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20대, 10대도 많습니다. 다른 치료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이지만 부모님들의 성장과 변화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 초등학생의 부모는 대략 30대. 어릴 때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자라난 사람들. 부모가 되었으니 아이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데 이전 세대보다는 혼란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1번. 이 글은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 오케이. 보기.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거? 아니요. 2번. 이 글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원인을 청소년의 특징에서 찾았고, 나쁘지 않아. 보기는 부모들이 미숙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2번 괜찮네. 3번.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반면, 나쁘지 않은데? 스마트폰 중독이 우려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아니요.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과 나이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않는 반면, 어릴수록 중독이 잘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지. 보기는 성년에 비해 청소년이 더 노출되기 쉽다라고? 아니요. 부모 얘기하고 있는 거죠. X. 이 글은 스마트폰 치유되기 힘들다라고 그런 얘기 하지 없는데 틀린 얘기. 병원이나 기관에서 중독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얘기? 아니지. 그래서 답은 2번 문제. 됐을까? 다음 페이지. 뭐 지금 왔으면서 끄덕끄덕 하고 있어. 아. 초신성의 후예, 초신성, 슈퍼노바. 아,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지. 갑자기 깜깜한 밤에 보지 못했던 엄청 밝은 별이 뻥 생겨서 대낮처럼 밝아져. 그게 며칠이 계속이 돼. 사람들은 생각하지.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하지만 사실상 초신성은 어떻게 해요? 별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글의 종류는 중수필이래요. 중수필, 무슨 수필? 무거운 수필. 약간 무겁고 심각한 얘기, 진지한 얘기. 그러면 중수필의 반대되는 가벼운 수필은 뭐라고 해요? 경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수필이에요라고 하면 경수필이에요. 인류의 탄생 기원과 나누는 삶의 필요성. 인류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이거래요. 자, 요말 보세요. 형광펜으로 칠해도 괜찮아. 질문을 통해 화제에 대한 강조와 주의를 집중시키고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한다라는 건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무조건 맞는 말이야. 이 말은. 여기 물어보죠.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어떤 글이든 상관없어. 이거 갖다 끼워 놓으면 돼. 이렇게. 권위자의 이론을 인용합니다. 권위자의 말이니까 믿을 만하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요.
자연의 섭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유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나누는 삶의 필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뭐별 이야기하다가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뭐 이야기가 이렇게 슝슝슝슝 넘어갈 수가 있을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뻥 터뜨리면서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도 초신성처럼 살아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 아, 밑에 거. 만점 노트 먼저 볼게요. 초기 우주, 빅뱅. 여러분들은 이 빅뱅에 대해서 믿어요? 이게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인정해요? 제가 듣는 그 팟캐스트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는 서울대 물리, 서울대, 저기 누구야? 생물학과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조사해 봤는데,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진화론을 믿는 비율이 60%밖에 안 된대. 과학인데. 그런 애들, 나머지 믿지 않는 40% 애들 중에서도 빅뱅이라는 걸 믿지 않는 애들이 또 대다수고. 과학인데 왜 믿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의 우주는 무한히 작은 한 점에, 무한히 높은 밀도로, 무한히 무한한 압력으로 한 점으로 있었지. 견디다 견디다 못해 뻥 터지면서 그게 빅뱅. 초기 우주 빅뱅에는 수소, 헬륨 등 원자핵이 생성되는데 비교적 가벼운 원소들이 생겨납니다. 작은 별이 되어 얘네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여기저기 지들끼리 뭉쳐지면서 핵 융합을 하고 수소 헬륨에서 탄소 질소 산소가 만들어지고 지들끼리 또 무거워지고 핵 융합이 또 되면서 황인 마그네슘 철등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고 무거운 원소들이 묶이고 묶이고 뭉치고 뭉치고 중력에 의해서 한 점으로 모이다 보면은 아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얍 하고 뻥 터지면 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납니다. 초신성은요,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 별의 최후야, 최후. 초신성, 별은 일생 동안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벼운 원소에서부터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나가며, 별 내부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폭발하면서 그것들을 뻥 터뜨려 놓고요. 환원된 원소들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탄생합니다. 초신성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명체를 탄생하게 하는구나. 초신성 같은 사람, 열심히 살아서 이룩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지는 사람들. 밑줄 긋죠. 유추. 이런 거예요. 별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엔 나눠줍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를 유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유추라는 말꼭 기억해 주시고, 장담컨대 어떤 지문을 봤는데 거기에 유추의 내용 전개 방식이 쓰였다? 100% 시험 문제. 유추는 절대 학교 선생님이든 모의고사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빅뱅 이론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도 빅뱅 배우지 않나? 안 배우나? 그래서 아무튼 고1 통합과학에서는 배울 거예요. 거기 물리학에서 천체 물리 하면은 한 3단원, 4단원쯤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작할게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인이다. 요 정도는 상식으로 외워 놓으세요. 6대 원소. 원자의 개수로 치면 수소가 63%. 맞네. 질량으로 따지면 산소가 26% 차지하는 짱 원소다. 너무 귀여운 단어 아니니? 수필이라서 그래요.
그 외에 철,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이 양은 적지만 꼭 필요한 원소도 있다. 이러한 원소, 다른 말로 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 어디에서 왔을까? 물어보면, 궁금하지? 빅뱅 이론을 세운 모지 가모프 교수는 원래 저기 천주교 사제예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어냈는지 알아냈다.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는 데 쓰는 기체, 미래 자동차의 원료로 주목받고 우주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수소는 우주 초기 3분 만에 만들어졌고, 이렇게 계산이 되나 봐. 우주에 골고루 뿌려진 고, 우리 몸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게 현대 우주론적인 이해다. 됐을까요? 우리 몸은 어디서 온 거야? 우주에서 온 거야.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게 너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도민주 씨.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옛날 드라마지. 그래요. 그럼 수소와 헬륨 초기에 생겼다라고 했는데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어머! 물어보면 궁금해하게 돼 있다고.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탄소, 질소, 산소는 작은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은하 내에서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은 천억 개. 보이는 우주 내에서는 우리 은하가 또 천억 개. 그러니까 천억 곱하기 천억 개 정도의 별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원료로 핵융합을 해 빛을 내서 만들고 끊어. 그 과정에서 헬륨을 생산한다. 끊어. 수소가 융합돼서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화학 원소 기호 한 20번까지는 그래도 외우고 있지 않나? 1번 수소고 2번 헬륨 아닌가? 예. 칼카나마 아나철. 저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수소가 고갈이 되면 연료가 떨어졌지. 이제 연료로 뭐 쓸까? 헬륨을 쓸 거야. 헬륨으로 이제 뭐 만들어내? 탄소 만들어낼 거예요. 수소를 태우다가 써서 헬륨 만들어내고, 헬륨으로 탄소 만들고, 탄소를 이용해서 산소 등을 만듭니다. 산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의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일부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합니다. 밑줄,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겁니다. 그러면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 등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대? 산소보다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은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무거운 별은 작은 별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이야? 질량과 별의 수명은 반비례한다고. 질량이 크면 수명도 짧아. 작은 별들이 약 100억 년 안팎으로 살수 있는 거에 비해서 큰 별들은 천만 년 정도로 짧아. 우주로 치면 천만 년은 짧은 거지. 하지만 내부가 워낙 고온이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도 연료로 쓸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무거운 별은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철까지 만들어낸 후 Fe, 철, 무거운 별은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뭉치고 뭉치고 해서 별이 되면 지구에도 초신성에서 뱉어낸 철이 들어있는 거지. 큰 별이 초신성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그래요. 이름은 초신성이지만, 별이 죽을 때죠. 일부 물질은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를 우주에 나눠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지구에 어떤 별에도 철이라는 게 없어.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 헬륨 중 단순한 원소 이외에는 갖지 못하고 태어날 겁니다. 태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양도 뭐가 예외가 아니야?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환원해 놓은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진 겁니다. 초신성은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이 탄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맨 위로 올라와 봐.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랬었는데?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인. 얘네들은 그렇다 쳐도 얘네들은 무거운 원소인데, 무거운 원소, 초신성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지 못하겠지. 태양도 예외가 아니고 어쩌고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에 이렇게 무기물 이외에 다른 숨쉬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신성 덕분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원소 중 수소는 초기 우주가 다른 우주 원소는 작고 큰 별이 제공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별에서 온 그대야.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거의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46억 년전 어느 날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거대한 별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갖다 준 겁니다.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그러면 생각해야지. 초신성과 같은 역할 하는 사람들 뭘까? 자기가 죽으면서 유용한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는 사람들이겠지. 기부 좀 하니? 그래요. 속으로 그렇게 지금 너는 하냐? 네, 저는 조금 해요. 다달이 몇만 원씩.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아마비 있지. 소아마비 백신 그 개발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대학인가? 제약회사에 한 1달러에 파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하지만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를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그래요. 네, 해. 네! 저도 초신성처럼 살고 싶어요. 그 전에 초신성처럼 나눌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야 나눠줍니다. 하긴 기부는 없어도 나눠줍니다라고 합니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 시작해 볼게요. 권위자의 이론 인용해요. 그쵸? 설명의 신뢰성 강화합니다. 오케이. 글쓴이의 체험, 이 아저씨가 뭐 체험해서 초신성을 직접 봤다거나, 초신성으로부터 철을 받아들였다거나, 그래? 46억 년 살았으면 이해할 수 있겠네. X. 틀린 얘기죠.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원소들 6개의 기원을 우주 생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빅뱅 이론과 연결했죠? 질문을 통해 화제에 대한 강조와 주의를 집중시키고 독자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거 말, 무조건 맞는 말이라 그랬죠? 자연의 섭리를 인간 생활에 적용하여, 오케이. 유추의 방식을 활용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봅시다. 괜찮죠? 틀린 건 2번. 2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이 글과 관련하여 책을 더 찾아본다라고 할 때, 이유로 적절한 건, 내 삶을 성찰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산 인물, 나눔의 사람,
한국의 슈바이처,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한 장기려 박사. 괜찮은데? 우리가 사는 사회를 성찰해 봅니다. 인터넷의 폭력의 양상?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주의 기원과 원리를 찾아 설명하고, 왜, 뭐, 빅뱅 이야기 하는데 나는 빅뱅이 더 관심이 있었어. 나쁘지 않아. 4번 좋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기아와 불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딱히 그런 거는 아니고, 개인으로서 무엇을 나누면서 살수 있습니까? 이야기니까. 2번, 4번 정도가 될것 같아요. 옆에 3번 확인하러 갈게요. 작은 별. 태양과 같은 작은 별, 괜찮죠? 탄소, 질소, 산소 만들고, 100억 년 살고, 작은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의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퍼뜨리고, 작은 별의 최후는 보통 탄소 덩어리일 것. 괜찮죠? 큰 별은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거, 오케이. 황인, 마그네슘, 철, 무거운 원소 만들고, 천만 년 살고, 큰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대부분 뻥 터뜨리고 초신성 폭발과 함께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었던 철을 나눠주고 일생을 마감하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 4번 문제 확인할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 중 일부입니다. 집필 의도, 결국엔 뭐예요? 주제 찾으란 이야기인 거죠. 주제. 우리의 존재는 그 자체가 기적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의 기본 원소인 수소는 우주가 빅뱅 이후 수분 내에 만든 거고, 3번. 나머지 원소는 그 후에 우주의 별이 만든 겁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이 있었어야 했고, 무거운 별들이 있어야 했고, 우리 은하의 존재를 위해 암흑물질이 있었어야 합니다. 우주에는 우리 말고 다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있을 거예요. 오로지 우리만 이 광활한 우주에 존재한다고 해도 이 복잡한 과정은 필요했었을 겁니다. 인류의 탄생이 기적이다? 인류를 위해 우주가 존재한다? 이런 엄청 오만한 생각인데? 인류의 탄생이 초신성에서 유래했다? 괜찮죠? 여기에서 이 생겨난 원소들을 생명체를 만드는 데 썼으니까. 우주에 인류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외계인 있어요. 그 얘기? 아니고.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 태양이 폭발했어야 한다? 딱히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태양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이 있었어야 합니다. 태어났어야 합니다지. 태양이 폭발해야 합니다. 또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맞는 이야기는 3번 정도가 될것 같아요. 됐을까?